나왔네요. 상릉 신도시 바로 옆 고양원은 최대 규모 지식사업센터. 규모가 다르다. 빅스케일. 급이 다르다. 정말 면적 최대, 층고 최대, 주차규모 최대, 하역규모 최대, 잔매 무제한, 저금리 대출, 취득세, DSR까지 LTV 적용 대상 아니고요. 3천만 원 투자로 내 사업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감사 스마일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시죠. 제가 여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이 이제 삼성벨트의 원흥지구 초입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가 1단지가 있고요. 이 넘어서가 이제 원흥강매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다 보면 이케아 고양이 나오고요. 롯데아울렛도 있고요. 그리고 인천공항, 김포공항도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뭐 지식산업센터가 시작점으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일자리가 점점 많아지고, 뭐 대기업도 이쪽으로 이전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교통호재까지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 투자해도 늦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독님, 저기 올라가 보셨나요? 저 올라가 봤습니다. 저기 쿠팡에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정말 정말 아름답습니다. 북한산 삼각산이 너무 아름답고 이 자연환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건축가 표지판이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광양 프론티어밸리 6차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나와있죠? 원흥동 706번지하고 707번지 대지면적부터 건축면적 쭉 나와있는데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근데 이런 모양인데 이제 이쪽이 이 도로 앞쪽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쿠팡 물류센터랑 전혀 가리지 않죠. 이제 광양종합건설이 뭐 땅을 정말 기가 막힌데 지금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쪽이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 도로가도 상가로서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뭐 이곳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라도 먼저 가장 먼저 입주를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수고 많으세요. 지금 이렇게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 펜스까지가 광양종합건설에서 짓고 있는 광양 프론테벨리 6차입니다. 감독님, 이쪽에 지금 텃밭이 공사하고 있네요. 지금 이쪽 이렇게 텃밭이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광양 프론테벨리 6차 지금 사업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해되시죠?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주 이제 현장까지 제가 다 설명드렸으니까요. 이제 가보실까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가보일 때가 있어요. 감독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덕양구가 분구가 됩니다. 그래서 덕양구 분구 예정 부지에 가서 제가 방송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뒤 앞쪽으로는 지금 저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앞쪽에 모델하우스가 지금 있고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 이 이제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서 지금 현재 고향사업본부 지금 사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감독님? 만평이에요, 만평.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앞쪽에 지금 건물 하나 생뚱맞게 올라가 있죠. 저게 뭐냐면 신입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광양 프론티어 밸리 6차를 소개하러 나왔다가 왜 생뚱맞게 여기 사업본부에 왔냐면요. 이곳이 앞으로 이제 분구가 돼서 구청이라든지 세무서가 들어오게 되면 광양 프론티어 밸리 6차에 내년에 입주하시는 기업들 대표님들도 굳이 화정까지 가실 이유 없고 뭐 동모양 세무서 가실 이유 없어서 이쪽으로 이제 찾아오시게 되면 향후에 더 좋을 듯 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감독님, 저거 확대해서 한번 찍어보세요. 고양 시립 하나 어린이집 신축공사. 토지주택공사 앞에다가 시립 하나 어린이집을 공사하나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느낌적으로 느낌이 왔어요. 오늘 광양 프론트밸리 6차 제가 현장에 나와서 영상을 한번 담아 드렸는데 뭐 광양 프론트밸리 6차 뭐 지식산업센터가 네 곳이 들어온다는 사실과 그리고 내년에 지금 들어온다는 사실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네 곳 중에서 가장 대지 부분도 크고 면적, 층고, 뭐 주차대수까지 그리고 호실도 가장 많고요. 드라이빙이라든지 뭐 섹션 오피스 어떤 거라도 좋고요. 만약에 내가 고양시에 와서 개인 사업을 하고 싶으신 대표님들과 아니면 내가 이쪽에 와서 어떤 투자를 갖다가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저는 광양 프론트밸리 6차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다음 방송에는 직접 광양건설에서 시공했던 광양 프론트밸리 6차가 아닌 1차부터 5차에 있는 그런 업체를 제가 직접 가서 광양 프론트밸리에 입주했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서 한번 이야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